플레이하는 동작을 해주세요. 누구? 나! 반갑습니다. 누구? 나! 탭댄스입니다. 자, 오늘은 슬랩이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네, 이런 동작인데요. 우선 이 슬랩 동작을 배우기 전에 탭댄스에서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면 더 잘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 우선 우리 세상에 있는 핸드폰들 중에 갤럭시 혹은 아이폰 크게 두 개의 분리로 나누는 것처럼 이 무게중심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동작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스텝이라는 동작을 배웠었죠. 이 볼을 딛는 동작을 스텝이라고 하는데 같은 동작을 무게를 실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혹은 탭, 터치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스탬프라는 동작, 무게를 실으면 스탬프라고 부르지만 무게를 실지 않으면 스톰프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오늘 배우게 될 슬랩이라는 동작, 이 동작도 무게를 실으면 그 순간 플랩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몰라요. 미제춤이잖아요. 헬로!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서 동작의 이름도 바뀌고 그 아이디어가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슬랩 동작을 배워볼까요? 슬랩이라는 동작은 브러쉬 동작과 탭 동작이 합쳐진 컨비네이션입니다. 브러쉬, 탭, 브러쉬, 탭. 여기서 무게중심은 반대발에 있게 되겠죠. 자, 우선 오른발을 45도 반대발 앞으로 브러쉬, 탭하고 내려놔 볼까요? 어렵지 않죠? 무게는 그대로 두고 브러쉬, 탭, 반대쪽 45도 브러쉬, 탭, 브러쉬, 탭, 브러쉬, 탭, 브러쉬, 탭. 한 발만 하면 뭐가 돼요? 짝짝이가 되니까 반대발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탭, 브러쉬, 탭, 브러쉬, 탭, 브러쉬, 탭. 어때요? 어렵지 않죠? 발목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탭 동작은 바닥에 찹쌀떡 달라붙듯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누구? 나! 자, 그럼 이 동작을 오른발, 왼발 함께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브러쉬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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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고 브러쉬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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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슬랩 동작을 할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발에 무게를 잡으면서 발만 담궈주세요. 마치 목욕탕에 발 담그듯이 아 뜨거! 알겠죠? 들어가면 안 돼요. 발만 담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에 배웠던 동작과 함께 섞어서 한번 해볼까요? 전에 힐 드롭 동작, 스텝 동작을 배웠는데 연결해 볼게요. 슬랩, 힐, 슬랩, 힐, 슬랩, 힐, 스텝, 힐, 슬랩, 힐, 슬랩, 힐, 슬랩, 힐, 스텝, 힐. 어때요? 좀 더 리드미컬하게 들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탭댄스를 연습하시다 보면 항상 집중을 발에만 하기 때문에 손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거나 공룡 같죠? 이런 느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발 동작이 잘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손 동작을 예쁘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너무 어렵다 그러면 허리에 손을 끼고 해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누구? 나. 배운 동작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슬랩, 힐, 슬랩, 힐, 슬랩, 힐, 스텝, 힐, 슬랩, 힐, 슬랩, 힐, 슬랩, 힐, 스텝, 힐. 좋습니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좀 더 재미있는 동작으로 함께 만나
면 좋겠어요. 그래요. 혹시 오늘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I don't like it.